봄바람 따라 전라남도 구례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산수유 군락지인 산동면 일대는 산노란 봄빛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5년 전 도시에서 귀촌한 허혜인 씨. 아랫마을로 마실 나왔습니다. 정다운 얼굴을 보기 위해서죠. 옆에 분은 누구세요? 옆에 분? 이분? 저희 엄마요. 엄마요? 네. 친정 어머니세요? 아, 친정 엄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제가 여기 귀농해서 만난 친구 엄마예요. 네. 저희 엄마하고 동갑이시거든요. 저 진짜 엄마 같아요. 친엄마랑 같아요. 친엄마. 맨날 보고 살아요. 구리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지난해부터 친엄마 같은 말랑 씨에게 청국장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는 중입니다. 자, 여기다 부으면 돼요? 붓습니다. 콩 농사도 부지런히 거들었답니다. 혜인 씨가 오랜 세월 그리워했던 풍경이 모두 이곳에 있답니다. 근데 청국장 만드는 거는 왜 배우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청국장을 좋아해요.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청국장을 잘 띄우셨었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이 그립더라고요. 저도 좀 그래서 어머니의 품속처럼 마냥 따뜻하다네요. 잠시 후 말람 씨가 무언가를 챙겨 나오는데요. 며칠 전 띄운 청국장입니다. 입에서 감칠맛 나. 많이 주는데? 끓여. 아, 예.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구수한 청국장을 안고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마을에서 훌쩍 떨어진 산 꼭대기에 혜인 씨 가족의 집이 있거든요. 저희 집이 조금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귀농을 한 지 딱 만 5년 됐어요. 만 5년 됐는데 귀농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여기를 땅을 한 20년 전에 사놨어요. 너희들은 왜 나와 있냐? 2년 전부터 닭을 키우는데요. 밥 먹자. 닭이 너무 왜 이렇게 많아요? 닭이요? 여기 한 800마리 있나? 아이들에게 건강한 달걀을 먹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 자꾸만 수가 늘어나더니 두 개 축사에서 키우는 닭이 2,000마리가 넘는답니다. 옳지? 먹어. 미안. 뭐해? 무서워. 오. 밥 주고 있는데. 밥밥? 분들 누구세요? 제가 여기 이제 귀농해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저희가 다 동갑 갑장이에요. 지역민. 지역민에 잘 사귀어요. 혜인 씨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많이 있네. 하나도 빠짐없이. 덩글덩글 예쁘게 생겼죠. 쥐들도 밥값으로 해야지. 하루에 나오는 달걀만 600여 개. 친구들과 함께 판로를 고민했고 답을 찾았답니다. 귀촌으로 만난 고마운 인연들을 위해 혜인 씨가 나섰습니다. 갓 낳은 유정란 특대 계란말이. 우와, 맛있겠다. 콩알이 살아있어. 빠글빠글 끓여서 맛있게 먹자. 꿈을 쫓아왔지만
답답한 현실에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서로가 힘이 된답니다. 어때? 맛있어? 청국장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햇반 계란말이. 이렇게 바깥에서 너희들이랑 밥 먹을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귀촌의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것도 있지. 자주자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 유식할 때 봐도 바쁘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지금이 바로 인생의 봄날. 슬기로운 귀촌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이제 복골 찬으로 많이 오신 때는 이제 봄이 온 거죠. 봄의 맛이. 봄의 기운을 확 느낄 수 있는 거죠. 지리산 이 섬진강변은 그 꽃이 많아요.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여기 와서는 이제 진짜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